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비뚤어진 건강을 두 손으로 바로잡는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홍누리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추나요법 익숙하긴 한데 정확히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추나요법은 비정상적으로 틀어진 뼈, 관절, 근육을 바로잡아 통증을 완화하고 척추와 주변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즉, 한의사가 수기를 통해 환자의 자기조절 기능을 강화시켜줌으로써 평형 상태를 회복시키고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며 인체의 생리, 병리적 상황을 조절함으로써 전신에 영향을 미쳐 치료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추나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운동 분절 기능 장애 및 체성 기능 장애 모두에 응용될 수 있는데요. 급성 손상, 반복 사용에 의한 손상, 잘못된 자세, 노화, 부동화, 정적 상태의 스트레스 과다 등에 의한 척추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척추 질환 외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추나 치료는 크게 단순, 복합, 특수 추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특수 추나에 해당되는 내장기 추나와 두개 청골 추나의 경우 소화기 불량, 복통, 내장기 질환과 각종 두통 및 정신 신체화 장애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척추와 관련된 질환을 비롯해 소화 불량, 두통 이런 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죠? 네, 66개의 무작위 대조군 실험에 참여한 6,170명의 참가자를 통해 본 문헌 연구에서 추나는 안전하고 견인, 약물, 물리치료에 비해 통증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추나요법을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의 추나요법은 미국에서도 그 치료법을 인정받아 2002년 미국 UC 어바인대 의대는 추나요법을 선택 과목으로 채택했는데요. 이는 한의학 분야 최초로 미국 의대에서 정식 과목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또 2015년에는 미국 전골의학회 AOA가 추나요법과 동작침법 등 한방 치료법을 보수 교육 과목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추나요법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잘 들으시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2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아들을 가진 엄마입니다.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예스 하던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제 말에는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시키면 무조건 노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더 속상한 건 하루 종일 휴대폰과 게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워서 엎드려서 목만 쭉 빼가지고 바른 자세가 아니다 보니까 꼬부랑 할머니처럼 등도 이렇게 굽어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데 목 아프다,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 말에 입에 달고 살고 추나요법이 척추에 좋다고 하던데 혹시 우리 아들도 추나요법을 받으면 통증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성장기 아이들도 추나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궁금한데요. 혹시 성장기 아이들도 추나요법을 받으면 괜찮을까요? 네, 요즘 청소년들이 자위식 생활을 많이 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다 보니 골반이 틀어지거나 일자목인 친구들이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이 넘어서도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경우 추나요법과 함께 생활교정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추나요법과 함께 생활교정이 병행되면 좋군요. 네, 그럼 혹시 추나요법을 특별히 더 권하고 싶은 환자가 있을까요? 네, 추나요법에도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하므로 환자분들의 질환에 맞추어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된 환자분들의 경우 가동성을 높여주는 추나치료가 효과적이고 근막 구축이 오는 경우 이완요법 등의 추나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반대로 추나요법을 좀 피해야 하는, 혹시 조심해야 하는 그런 환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급성 골절이나 동맥류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내부 고정장치 등이 삽입된 환자는 해당 부위의 추나요법 시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 및 상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신의 상태를 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그러면 물론 질환별로 다르겠지만 추나요법을 받았을 때 아, 이젠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몇 회 정도 받아야 그럴 수 있을까요? 네, 2019년 SCI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만성 요통 환자를 6주 추나 치료 후에 통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질환과 틀어진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0에서 20회 정도, 2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신화치료는 일회성의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아픈지에 대한 진단 및 생활습관 교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확한 치료기간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문제 내주시죠. 네. 고령 환자는 추나요법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글쎄요. 고령 환자는 왠지 추나요법을 받을 때 좀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을 수 없다.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X인가요? 네. 왜 그렇죠? 노인분들의 경우 과격한 척추 교정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나요법 중 부드럽게 척추 관절 근육을 정상화시키는 술기 정도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동맥류나 골다공증과 같은 기저질환을 확인하고 추나요법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고령이신 분들도 받을 수 있지만 기저질환이 있으면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추나요법을 받을 때 관절에서 뚜둑하는 소리가 나야 잘 교정이 된 것이다. 네, 이건 알 것 같아요. 저 목이나 뭐 허리, 손 이런 데서 두둑두둑 소리 나면 정말 시원하거든요. 네, 이거는 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네. 네, 왜 그럴까요? 네, 추나요법에는 전골추나라고 하여 척추, 관절을 교정하는 치료법이 있는데 이러한 술기를 진행할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골추나 외에도 경근추나라 하여 문제된 부위의 근육, 경락을 정상화시키고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법도 있으므로 관절에서 소리가 무조건 나야 교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네, 관절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을 저도 갖고 있었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소리와 추나요법은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추나요법을 받으면 키가 커진다? 키가 커진다고요? 와, 그러면 저도 당장 받고 싶은데 이거는 조금 잘 모르겠네요. 찍어보겠습니다, 이번엔. 키가 커진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이 아닌 경우 실제로 키가 커지는 건 아니고 숨어있는 내 키를 찾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추 관절 근육의 교정 및 정상화를 통해서 정상을 벗어난 각도를 제자리화 시키다 보면 신장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키가 커진다라고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진료실에 있다 보면 내 몸이 많이 틀어져 있지 않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 교정이나 운동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를 다소 보게 되는데요. 척추와 관절이 틀어지는 것은 대부분 생활 습관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평소에 자세와 운동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